어느 가정이든지 전기 밥통은 다 있습니다. 이런 밥통에 자신이 만든 홈패션으로 분위기를 낸다면 부드러운 느낌을 줄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발휘하는 여성 또한 센스 있는 여성이 아닐까요? 이러한 밥통 커버 세트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로는 가로 70cm, 세로 70cm인 루비천 한 장과 가장자리에 모양을 낼 수 있는 레이스 6마와 자바라 또는 테이프 3.5마, 그리고 매직 테이프 5cm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재료 위에다 줄자를 이용하여 반지름이 15cm인 지점에 송곳을 꼽아서 다른 끝부분에다 연필이나 볼펜 등으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그란 원을 두 장 그려줍니다. 그리고 밥통 커버의 정중심을 잡고 선을 그은 다음 끝부분의 손잡이에서 안으로 8cm가 들어가도록 표시를 한 다음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2.5cm 간격으로 선을 긋게 되면 폭이 5cm가 됩니다. 또한 밥통 손잡이를 만들 때도 먼저 10자 모양으로 선을 긋고 10자 중심 부분에서 위로 9cm, 아래로 9cm가 되게 표시를 해둡니다. 그리고 10자 중심 부분에서 양옆으로 7cm, 7cm가 되도록 표시를 한 다음 다이아몬드가 되도록 끝선끼리 전체를 그려줍니다. 다음 직선으로 된 모양을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를 자연스럽게 굴려줍니다. 원단에 다 그려진 원형대로 재단용 가위로 정확하게 완성선대로 잘라줍니다. 여기에서 완성선 안에 시접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밥통 받침은 밥통 받침대로, 밥통 커버는 밥통 커버대로, 손잡이는 손잡이대로 잘 잘라줘야 합니다. 먼저 밥통 뚜껑의 가장자리를 지그재그 무늬 다이아를 이용해 땀쓰는 작게 오버로크를 찾습니다. 또한 손잡이와 밥통 받침도 같은 방법으로 오버로크 해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 밥통 커버 겉면에 레이스를 달 때 처음에 밋밋하게 레이스를 다는 것보다 약간 사선으로 45도 각도로 시작해서 처음엔 핀으로 고정시킨 다음 일정 간격으로 주름을 잡아주는데 모서리 부분은 3번 정도의 주름을 잡아주어야 모양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항상 모든 각 처리는 이렇게 3번 주름을 잡아줘야 모양이 예쁘게 됩니다. 박음질이 다 된 레이스 끝부분은 너덜너덜하기 때문에 0.5cm 정도만 남겨놓고 가장자리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정리된 레이스 위에다 자바라를 올려놓고 박음질을 합니다. 이때 모서리 부분은 자바라를 접어 박음질을 해주면 되고 레이스 밑에 천 끝과 자바라 끝이 일치가 되도록 한 다음 안쪽과 바깥쪽에 박음질을 해주며 자바라는 당기면서 박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바라의 안쪽과 바깥쪽에 박음질을 하여 보기 좋게 모양을 냅니다. 밥통 받침 또한 일정 간격으로 주름을 잡았습니다. 레이스 끝부분을 마무리할 때 끝에 만나는 부분을 여유있게 자른 다음
끝부분을 주름 잡듯이 접어서 박음질을 해주면 예쁘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건 역시 자바라를 박음질할 때도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밥통 손잡이는 핀으로 먼저 고정을 시키는 것이 곡선 모양을 예쁘게 살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손잡이의 주름은 밥통 받침이나 밥통 뚜껑보다는 주름을 약간 더 많이 잡아야 모양이 좋습니다. 그리고 박음질을 할 때 고정핀을 하나하나씩 떼면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박음질을 해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 너덜너덜한 부분은 0.5cm 정도만 남기고 가위로 잘라버린 후 자바라를 대고 안쪽과 바깥쪽을 박음질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찍찍이의 사용 방법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쪽은 겉면에, 다른 한쪽은 뒷면에 정사각형으로 박음질을 해줍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작품을 보시고 난 기분이 어떠세요? 흐뭇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